아, 네. 진짜 이렇게 정성... 맞네요? 네, 머릿수대로 다 있는 거죠. 아, 22개요? 네. 나와 있는 애들 먼저 주고 이제 숨어있는 애들 찾아다니면서 줘야 돼요. 원래 숨어있는 애들... 먹성 하나만큼은 좋은 녀석들. 질서가 있네요. 자기 것만 먹네요. 까메 밥 먹었어. 배달도 가셨어. 그야말로 상전이 따로 없다? 상전이 아니, 뭐 밥을 떠다 마셔요. 네. 다 있죠. 딸기. 딸기, 딸기. 딸기요? 얘가 딸기고요. 어디요? 예, 딸기. 딸기? 응. 어. 예삐. 예삐? 예. 샴푸? 이름이 다 있어. 예, 경둥이. 쌍? 쌍? 예, 우리 지섭인데요. 지섭이요? 예, 예. 혹시 그 지섭? 아니, 설마 우리가 아는 그분? 제가 소지섭 씨를 너무 좋아하고 완전히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맨날 사랑스럽게 지섭 씨를 부르고 있답니다. 소지섭 씨 정말 죄송해요. 불러도 되죠? 어때요? 나 소지섭 씨 좀 닮았냐? 약간 느낌이 있네요. 그런데 처음부터 고양이들에게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. 많네요, 많아요. 다 길고양이 출신이에요. 길에서 다 구조해가지고 데리고 온 불쌍한 애들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 녀석들에겐 아직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다. 이런데 상처가 다 이거 고양이 때문에. 우리 아빠를 잘 쓰잖아요. 경계심이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핥히거나 틈만 났다 하면 사고를 치는 녀석들. 아직 좀 날카로운 휴지 언제 불어 갖고 왔어 또? 이게 뭐야 이게. 아이고 지섭이 이거 몇 번째야 이게. 지섭이가 아주 말썽쟁이네. 지섭이가 문제네. 못 살아. 물 엎지르기는 기본이고. 어머 얘야, 넌 거기서 또 뭐하니? 어머나, 가스레인지 위에 실내까지.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고양이들끼리 싸우는 통에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. 아유, 정말 힘드시겠어요. 너 왜 자꾸 양이를 괴롭혀? 응? 양이가 무섭대잖아. 쭈쭈가 자꾸 막 괴롭히는 거예요? 아, 저 노란 애를 내가 이뻐했더니 샘나서 그래요. 서열 1위의 요 녀석이 바로 쭈쭈 되시겠다. 아, 쭈쭈. 다른 고양이와는 달리 하루 종일 아주머니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데 그렇다 보니 강아지는 찬밥 신세로 전락. 아니 강아지가 있었어요? 힘을 못 써요. 힘을 못 써요. 너 진짜 고양이 맞는 거니? 고양이 22마리에 치여서. 저 강아지는 안 됐네요. 네. 진짜 있는지도 몰라요. 지죽은 듯이 있네요. 아주머니만 보면 유별난 애정을 보이는 쭈쭈. 애교를 우리 집에서 많이 얘가 쭈쭈가 그렇게 나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밝혀요. 얘 보고 있으면 우라든 생각도 많이 나고. 아들. 자신을 잘 따르는 쭈쭈를 볼 때면 아들 생각이 난다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발길을 옮기는 아주머니. 사진을 보여주시려고 한 장의 사진을 꺼내드는데 등록증 사진.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아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6년 전에 그 오토바이 사고로 그 아들을 잃었거든요. 엄마를 유난히 더 많이 따랐던 외아들 성욱이. 영원히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아들은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. 아직도 우리 성욱이 냄새는 나는데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. 목소리가. 그럴 때마다 듣는다는 아들의 목소리.
성욱의 목소리예요. 여...